그럼 지금부터 쭉 사투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보였는데 사투리 까먹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저도 진짜 사투리 까먹어가지고. 진짜 사투리를 못 써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서울 말이야? 지금은 이제 부산말 쓰시니까 표준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표준어 네? 표준어 표준어 지금부터 잠깐만 보자. 표준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할 때 많이 쓰곤 합니다. 원래 제가 합니다. 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부산 어디? 형 부산 뭐? 나는 근데 10대 약간 북구에 있었지. 덕천, 만덕, 만덕 살았거든. 전 문현동 살았어요. 문현동? 어. 우리 할머니 지금 문현동 있나요? 아 진짜 문현동 누구? 어디에요? 누구? 문현동 지하철역. 아 로타리 쪽에? 네. 아 예. 난 범일동. 범일동? 범일동에 큰아버지가 밀면집하고 밀면집. 형님이라고 저도 하시죠? 저 형님으로 해줬어요. 어어. 선생님 안 해줘. 저도 형님이라고. 누나라고 하겠는데. 말 많이 안 들어주면 좋아. 애비랑은 좀 이제 러시아 전공. 아 전공이에요? 애비도 저도 전공. 와 그럼 대학을 러시아 전공. 부산대 부산대. 부산대? 와 부산대 나왔습니까? 그래도 저희한테 부산대는 어마어마해가지고. 근데 뭐 호주든 외국이든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예능에 팀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적당하다. 저 텔레비전 고정 처음이어가지고 아. 큰 텔레비 큰 채널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투리 되게 잘하는데 텔레비전부터 끝났다. 아 예. 근데 저희 뭐 하는 건지 몰라서 난 솔직히 이거 아니야. 난 그게 좀 궁금한데. 여러분이 어디 가실지 이 영상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캥거루 호주의 상징. 캥거루 우와 우와 캥거루 호주 상징. 호주네 그러면. 아 영화인가? 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아니야?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아니야? G'day everyone, welcome to the Sydney Opera House. 아니 나는 이게 괜히 하는 말이야. 저걸 안다는 게 난 더 진짜 하버 브릿지. Sydney Harbour Bridge. 가보셨어요? 일주일? 어? 오 일주일 전문가 선생님 형 가보셨나 그래도 역시 부산대학교 딱 가면 안 가 나가고 알았어. 어 이게 그거잖아요. 와 좋아. 아 약간 명령이야? 와 이렇게 저렇게 있다 지금 저기서 수업을 해야 되나 아니야? 오 조금 비비드 이런 듯 하는 건데. 저 약간 로망 좀 하나 보자. 네. 뭐 끝난다. 일단 호주네. 시드니. 시드니네요. 시드니. 개인적으로는 시현이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오토바이 더 캠핑카를 잡아보. 그 해변 미녀. 아, 스노클링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스노클링은 제가 제주도 처음 해봤는데 그 시드니의 유명이 있대. 아 스노클링이? 추울 텐데. 춥다고요? 덥다던데. 나 맞다 덥다. 지금 안 가. 울릉도를 갔다 온지 며칠 안 됐어. 여기 시원하게 꺼내신 게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너? 어? 안 춥다고 했는데? 시드니 가요? 지금? 지금 아 춥다. 아, 지금 나 울릉도 하니까 너무 낫지 않아? 아 솔직히 나 약간 거기는 호주 오면 막 화창하고 막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울적한데요. 날씨가 약간 제주도 같기도 하고.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아 옛날 같다. 20년 전이다. 아 근데 거기 외국 나가본 거 있지. 한국이 진짜 빨리빨리 하는 거 같아. 이게 좀 안 가나.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죠? 예. 네. 부산 택시 기사님들을 섭외를 딱 했어야 되는데. 도착했다 그거는 지금. 내비를 안 찍습니다, 부산서. 부산역 막 10분에 가고 그러는데. 시티. 아, 나 좀 주차장이 진짜 멋진 것 같아.
근데 뭔가 다른 나라 같다. 다른 나라 같다. 되게 신기하다. 보현이 다른 나라 많이 가봤으니? 아시아권만 가보고 잘 이런 데 안 가봤으니. 나도 이런 또 선진국 이런 데 좀 가봐가지고. 그래요. 근데 땅이 커? 우리나라보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아, 그래. 땅 크기가 한 77배 정도. 에? 그러니까 엄청 크다. 호주. 여기 사막도 있잖아, 맞지? 맞아, 맞아. 와. 와, 비행기 좀. The doctor gave him 2 weeks to live. 이제 밥 먹고 가나요? 밥 안 먹었구나. 나 잔다고 깨우지 말라고 진짜? 말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밥 줬는데 안 먹고. 네. 갑자기 일할 때 되니까 밥 달라고 걱정하는 거지. 이게 뭐 점심시간 때 밥 안 먹겠다고 갑자기 3시쯤 되니까 밥 안 줍니까? 이러는 거. 지금 네 딱 그 꼴이다 지금. 아니 호주 왔으니까 조식도 호주 주식으로. 나무가 나무. 와, 공항 진짜 나무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봐. 나무 보이셔. 잘 시간이 없어. 나무. 우와, 와. 진짜 크다, 진짜. 아니 얘가 막 연리지로 이렇게 지들끼리 묶인 것도 아닌데 진짜. 그리고 와, 이건 진짜 축구장인가 봐요. 몇백 년씩 어? 와, 좋다. 가보고 싶다, 저 외국인들. 아, 너무 멋있다. 되게 좋겠다. 와, 나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마음에 든다. 와, 역시 나무 이럴 거야. 와. 야, 우리 어디 갔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기대도 안 된다 이제. 나 여기 핫플레스 한번 가보고 싶어. 시드니에 가로수길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여기 막 MZ 세대들이 모여 있는 MZ MZ라 하면 이제 아저씨 느낌. 아 이거 트렌드 요즘. 미안하다 아저씨. 내 유튜버 쓰지 말자 했죠. 프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와 드디어 드디어. 내일부터 7일간 일을 하고 마지막 이틀은 홀리데이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 일정입니다. 7일이나 하고 이틀밖에 안 해요? 너무 워라벨이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시드니에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워홀로가 돼서 직접 번 돈으로 만 생활을 하고 직접 번 돈으로 만 생활을 하고 와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아 바나나랑 빵 아껴 먹을 걸. 먹지 마라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가지고 오신 돈과 카드는 저희가 따로 맞춰놓고 있겠습니다. 3,000원 있는데 한국 돈으로. 어이구. 159 샵이라고. 셋, 넷. 와, 돈이 없구나. 저희가 100원을 넣었습니다. 와.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어요, 그럼? 뚜껑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저거? 딸기잼? 아우, 형. 아, 저거 준빈이가 먹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신 이 숙소. 돈 내는 거 아니지? 숙소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빌려드릴게요. 아 너무하다고. 그 오일러들은 모여가지고 하우스 하나 빌려가지고 침실 하나씩만 쓰거든요. 그럼 저희 방 하나만 쓸게요. 300불? 두 개. 성태형 방 하나랑 좀. 여기만? 그러니까 그 2층 사 주자. 나머지 방들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2층 세 받아먹자. 인당으로. 왜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리고 1박에 1인당 35달러 3만원 괜찮네. 140달러 8박을 하게 되실 거니까 총 1120달러 총 1120달러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이라고? 싸다. 네. 이게 0.8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숙소 비용은 급여를 받으신 다음에 갚으시면 됩니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와우. 와 제가 지금 드리는 이곳이 여러분을 채용하겠다는 업체들인데요. 보시고 누가 어떤 곳에서 일하실지 하나씩 쭉 눌러드리면 좀 안아주세요. 다 같이 해드리죠. 와 이게 제일 고생이겠다. 뭔데? 리타의 밤? 이건 뭐
Rita's farm is located at the foot of Blue Mountains, the Grand Canyon of Australia, and it covers about 4 hectares. The farm has been supplying organic produce to people all over Australia for about 18 years and grows 150 different crops. On weekends, they take their homegrown produce to markets to sell.1당했잖아. 1당 20이네. 야, 이거 퇴근 시간 봐봐. 주어진 작업량 완수 시. 야,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셨다. 나갔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농장에서 나 돈 먹고 살고 새벽 시장 나가서 팔고 돈 벌어 송금해 줄게. 방값 느껴지. 송금 되더라고 아까. 제 거는 카페인데. Bomandy Cafe and Restaurant is located on York Street, an office district in the heart of Sydney's city center. Major organizations such a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And there are various law firms, IT companies and marketing companies in the surrounding area. The cafe has a total of 85 seats, and serves around 700 customers a day offering a variety of menus including brunch, coffee and meal options. 하루에 700명이 온다는데 85석? 700명요? 와 맛집이네요. 트립 어드바이저 평점 5점이다. 이건 뭐고? 근데 25, 이거는 이거 청소인데 청소. 타임스 커머셜 클린. 타임리스 커머셜 클린 has been providing a high quality cleaning service for more than 2,800 customers for nearly 19 years, including global corporations, buildings, offices, homes, restaurants and washrooms. We provide cleaning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customers and locations. From basic cleaning to specialized cleaning tasks such as high pressure cleaning, steam cleaning and gardening, we use the latest equipment and skilled technicians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utmost satisfaction. 뒤에는 저희가 지금 또 별도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분에게 들어온 직업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그 이따 세 개를 네 명에서 세 명, 이 두 두 네. 명이고 한 명이고 한 명이고. 이거 뭐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의. 아 저희끼리 논의해서. 저는 솔직히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데 서빙을 1년 했어요 외국에서. 아니 이거 제가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전. 니한테 주문 안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이게 조금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안 되고 듣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는 못할 것 같고 이게 말하는 건 가능한데 듣기가 가능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걸 제가 못 받아칠까 봐 보통 올 온 친구들이 영어 포기할 거면 농장을 가고 영어 늘리려면 무조건 이런 잡을 구하더라고요 옛날에 워홀 한번 진짜 고민해봤을 때는 아 목적은 영어였지 영어 공부하실 거면 이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후달리네 좀 핫해지겠다 성태님 가시면 그래서 형님이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 내가 할게 어? 영어 써 있는 데가 또 갑자기 떨리네 이것만 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농작물이 무슨 농작물이에요? 사실 부산 사람이 농장에서 일할 일이 없거든 아 맞아요 저는 해본 없지 농장 일 해본 적도 없고 난 농장 일을 해본 적 없어 근데 판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해 맨날 계속 일만 하는 것 같진 않고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게 트랙터 운전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일하면은 4일만 해도 100만 원이니까 꿀이긴 하네요 며칠 할 수 있나? 5일 근데 아무리 7시 해도 이거 해지기 전에 무조건 퇴근일 거 아니야 저는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청소요? 청소 나 농장 말고 이거? 어? 확실하다 나 청소 영어가 딱 입에 붙더라 일하러 갈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어떻게? 그 예의 바르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Where should I clean?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 사장님 오늘 어디 하면 됩니까? 이런 거 어, 예, 예. I finished clean my part. 어, 다 했다. 거의 한국에서 온 용병, 용병. 예, 예. 예,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딱 이래야 예의 바른 사람이 되네. 아, 형 이거 해야겠네. Bye bye. 하면서 딱. 영어를 사투리를 해본다. 그러면 저랑 빅스팜을 저랑 준빈이가 하고 형은 시드니를 청소하시고 형님 이제 약 700명이 오는 카페에서 아, 자신없다, 진짜.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물어 갈게. 미스터. 아, 아. Please. 그러면 이렇게 픽스인가요?
팩스지. 어 뭐야 이거 대중교통 영화라고? 왜? 뭐 어딘지 알아요 대중교통 영화. 이거를 버스를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걸어가도. 아직 멀지. 차 타고 30분은 멀지. 아 이게 501번 타고 가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서. 501번? 여기서 100m 타고 가면 501번 타면 되는데. 501번. 근데 중요한 건 내려서 17분 타고 가야 돼. 501번 장전동 가는 거 아이가? 맞잖아 파란 거. 무대 앞에 간다 이거 아니면은 잠깐만 다른 방법 찾아볼게. 전지 나치 있더라고요. 다른 부스. 어? 이 사람 인스타네. 어? 에센스하네. 오 맞네. 에센스가 나와. 아 리타 씨 맞네. 이분이 리타 씨네. 이분 리타 씨야. 아, 꼭 귀여우신데? 리타인지 모르겠지만. 정착해라니. 근데 이게 1급이 이게 제일 세긴 하지. 250? 그럼 우리는 진짜 뭐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저희는 놀러 다니죠. 그래. 아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룹이다. 그룹은 이제 무조건 엠빵. 한 명이 활동을 해도 무조건 그 수입이 엠빵이다. 우린 다 엠빵이다. 그래 알고 있어라 이제. 이래서 그룹에 불화가 생기는구나. 그럼 뭐 안 맞으면 10일날 해체해보면 되나. 그리고 황성업체는 그 화이트 카드가 필요해요. 에? 화이트 카드 뭐야? 그 보건증 같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화이트 카드라고 하면 이제 안전교육 자격증 같은 저희가 알아보는 직종이 조금 화이트 카드가 필요한 직종이라서 아 지금 난 밥 안 먹고 그거 밥 주지 않을까요? 화이트 카드? 안 주지 네 레드 카드 나가 임마 무슨 화이트 카드야 지금 그 좀 쉬자 캐리어 갖고 가도 되나? 아 진짜요? 어 간다고 갈게 가세요 그럼 꼭 화이트 카드 합격하세요 문자 하겠습니다 형님 하루였지만 그래도 들어가세요 장전동 집에 카메라 아무도 안 갑니까? 아니 뭐 진짜 혼자 가나 와 진짜 너무한다 사람들 진짜 아이고 으아 그러면 준민이 빨리 씻으라 써도 돼요? 바로? 카레를 해놓을게 형님 저거 양 버섯 써도 되죠? 응 와 이거 찾아보니까 숟가락 따로 있네 보틀샵이라고 아 근데 보틀샵이 술 파는데요? 네, 네, 맥주 요거 없는 것 같은데? 맥주 없어요? 어, 안 보여 아 거기 맥주가 아예 없어요? 형 그럼 술 사러 가실랍니까 형이? 아 그럼 둘이 갈래? 뭐 저 사서 얘기하고 보현아가 우리 둘이 가서 술 사올게 예 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한참 먹고 올래 했던 거지 갈까? 아유 갔다 올게 랑 하나 몸이 말을 안 일단 네 개를 다 가자 회사 오면 한 맥주만 나가자 쌀 좀 씻을까요? 어, 밥 근데 비버를 안 치자.
달러 갖다 오셨네. 별, 별 게 다 있네. 얼마에 넣었어? 근데 87이면 얼마야? 한 7만 5천 원? 7만 7천 원? 냄비가 올려도 된다. 쌀 좀 30분 정도 올려야 맛있을 것 같아서. 안 힘드나? 야, 내일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더 힘들 거야. 둘 때 있을까? 빈이 냄비밥 잘하겠네. 여행하면서 많이 해보긴 했는데 경험 많을 거 아니야. 어, 물이 안 짱나 괜찮나? 이렇게 하면 꼬들밥이긴 한데 너무 꼬들인가? 물 좀만 더 넣을까요? 뚜껑 안 닫고? 초반에 좀 하다가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센 불에 좀 하다가 그 다음 약불로 줄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 나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 그러니까 제가 틀리면 내일 아침밥 다 점심 다 굶는 거잖아요. 카레만 먹는 거죠. 그럼 형님 방법대로 할까요? 이미 시작했는데 뭐.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에이. 오늘 916불 벌었네요. 진짜? 우리 500, 형님 200, 216, 916불. 계산하면 87만 원? 근데 이제 집 나갈 거랑 집값이랑 이런 거 다 미리 해놓으면 아 집값 대출금 한 2,000불 될 거 같고 어. 우리 손에 500, 5,000불이 남는 거죠. 그 먹는 거 아낄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남은 이틀 여행 가야 되니까 호캉스 한번 할까요? 어 좋다. 성재님이 누가 막 있을 건데. 아 잠깐만 그래. 나 독방 줘라. 너희 세 명 쓰고. 숙소는 여기로 하고 차를 렌트하죠. 호캉스 가지 말자. 아 그래 차를 렌트하죠. 차 좀 좋은 걸 렌트하죠. 아니면 네 캠핑 가고 싶어. 아 그건 전 안 보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캠핑 가면 어디 좀 쉬어. 내가 언제 시작해. 방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상통화 하면 되잖아. 늦 캠핑하고 언제 여친이랑 이렇게 좀 소위 구워먹고 소주 만들라고 있지. 밥 괜찮아? 해반 해판 사러 갔다 올게요. 괜찮지? 아 물이 너무 없어요 지금. 부활아 부활아 했다. 그리고 완전 약한 물 내갖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 나도 된다. 마음 큰일 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잘 우리는 아무거나 다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생살이 생살 지금. 생살이라고. 아씨. 괜찮다. 아니 오페라하우스 가고 싶더니. 아 내일 내일. 근데 저는 내일 어차피 갈 겁니다 형이. 형 우리도 빨리 끝나면 합류를 할게 무조건. 못 나. 몇 시까지 하는데요? 나는 내일 1시 반에 끝나거든. 네가 그러면 일 마치고 내가 3시 마치니까 우리 커피숍 천천히 와가지고 아 맞네 거기서부터 되게 아, 그래, 괜찮대. 내가 살살 걸어가면 된대. 저 근데 진짜 내일 와서 한복 갈아입고 갈 거거든. 한, 아 가져오신 거예요? 어, 너 나이 갖고 왔다니까 진짜. 아 오페라하우스 한복 입고 간다고요? 아니 나 보여줄게 일단. 안 입어도 되는데. 어, 옥동, 옥동 자티 멋있지? 제가 입을게요 제가 괜찮지? 네.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어, 옥? 야 네 옥 돔 같다. 너무 한복 안 같다 나. 바지랑 잘 어울린다 근데. 옥 돔 같다. 옥 돔자. 이, 일어나 보이 형님. 자꾸 왜 날이 필라 그래. 이 큰 형님이 이거 입어야지 형님. 부채 사드릴까 형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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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보현이 이거 진짜 간지겠다. 남색이. 나는 이래 두 개 입을 거거든 이렇게. 보현아 바지도 진짜 편하다 이거. 주세요 형님 아무거나. 내일 차에 실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와. 진짜 들었어. 뭐 뭡니까? 아니 아니 우리가 들고 갈게. 야 이 모델 맞네. 우와. 그래 입어야 할 사람이 입어야 된다니까. 그 보현아 네가 그 셔츠 두 개 중에 네 한 개 입고 형님 아무거나 형님. 여기 남색 입고 내 회색 입고. 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입어도 됩니다. 시원하게 나겠다 진짜. 그럼 내일 오페라 하우스 가는 겁니까? 네. 내일 가가지고 노래 한 곡 준비해야 된다.